여기 엄청 맛있는 먹잇감이 있군. 도망가야 할 걸, 다리. 날씨 좋다. 아, 이렇게 날도 좋은데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이 말은 칠만큼 말이야. 응? 이게 뭐지? 어? 토끼 카드잖아? 토끼? 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안녕 토끼야, 반가워. 안녕. 안녕 다니. 날 불렀다니. 다니를 야생으로 초대하러 왔어. 정말? 야생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데? 가보면 알지.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다니랑 아띠들을 기다리고 있어. 좋아, 그럼 빨리 가보자. 그럼 날 따라와.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저기 조금 비켜줄래? 어머, 깜짝이야. 아, 미안. 괜찮아. 오? 넌 뱀이잖아? 우와, 몸이 진짜 길고 유연하게 생겼다. 나의 매력이지. 다니, 혹시 먹을 거 있어? 배고파? 잠깐만, 다니에게 음식 카드가 있어. 짜잔. 내가 배가 조금 고픈데 거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나? 그 전에 잠깐, 다니, 나는 무엇으로 먹잇감을 감지할까? 글쎄? 콧구멍 아니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혀를 날름날름거려서 먹잇감을 탐지하지. 슥슥. 날름날름? 내 눈앞에 커다란 먹잇감이 있는 것 같네. 진짜? 뱀이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게 먹잇감을 탐지하기 위한 거였어? 왠지 으스스한데? 뱀아, 그럼 맛있는 먹잇감 찾길 바랄게. 난 바빠서 이만. 서늘해. 그러고 보니까 아띠들이 동물원에 못 가서 동물 친구들이 먹이를 많이 못 먹었나 봐. 다들 굶주리고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뭐 없나? 어? 원숭이다! 원숭아, 안녕! 안녕, 다니! 반가워! 원숭아, 너도 혹시 배고파? 어, 배고파! 혹시 맛있는 거 가지고 있어? 짜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마침 있었네? 원숭아, 너 이거 먹어!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잖아! 최고야, 최고! 원숭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까 다니도 기분이 좋은데? 다니도 바나나 한 입? 여긴 초원이잖아? 초록초록 풀밭에서 뛰어노는 동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우와, 사자다! 오,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다니. 오, 생각보다 온순한 것 같은데? 나 털 한번 만져봐도 돼? 좋아. 한번 만져볼 수 있게 해주지. 좋아. 오, 갈퀴가 생각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졸린데 다리가 쓰다듬어주니까 더 졸리네. 난 조금 더 자러 갈래. 낮잠 잤구나. 알겠어. 그럼 조금 더 쉬어. 어? 무슨 소리지? 으아, 재규어다. 여기 엄청 맛있는 먹잇감이 있군. 나? 아니, 아니야. 도망가야겠어. 재규어에게 잡아먹힐 뻔했네. 다니는 먹잇감이 아니라고. 오, 우와, 목이 진짜 길다. 오, 기린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다니 신기한데? 안녕 기린아. 안녕.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단이구나! 난 기린이 불 때마다 정말 우아하다고 생각했어. 기린아, 너는 다리가 이렇게 긴데 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셔? 다리를 쫙 벌려서 몸을 낮추면 돼. 다리를 쫙 벌리고 물을 마신다고? 우와, 목이 길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 그치만 그게 내 매력이지. 만나서 반가웠어. 응, 나도. 목이 긴 기린도 만나봤고 이번엔 누구지? 흰색,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잖아? 지브라, 얼룩말이다.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더 잘 띌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린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한다고. 무서운 맹수가 달려들면 꼭 도망가야 돼. 걱정 고마워, 다니. 안녕. 어? 이번엔 캥거루잖아. 아, 캥거루야, 안녕. 안녕, 다니. 캥거루야, 그런데 아기 캥거루는 어딨어? 오늘은 아빠에게 우리 아기를 맡기고 왔어. 아, 항상 아기 캥거루를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우와, 한번 점프해봐. 응? 캥거루, 그런데 너 성격이 조금 사납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어머머머, 말도 안 돼. 내 성격이 어때서? 다니 너. 알겠어, 그럼 다니는 가볼게. 바이바이. 어? 누구지? 코끼리다! 코가 긴 코끼리! 다니가 동물원에 놀러가면 코끼리가 이렇게 물을 뿜어주기도 했었는데. 코끼리 안녕! 잘 지냈어? 안녕, 다니! 오랜만이야! 너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몸집이 엄청 크다! 내가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몸집이 제일 크다고. 멋지지? 다니도 코끼리도 변신! 다니 코끼리 귀여운데? 이번에는 연못에 사는 친구들을 구경하러 가볼까? 코끼리야, 그럼 난 가볼게. 안녕. 잘 가, 다니. 연못이잖아? 여긴 또 어떤 친구들이 있지? 어? 청둥오리다! 청둥오리 안녕! 청둥오리야, 너 부리 진짜 멋지다! 그런데 아띠들, 그거 알아? 청둥오리는 이렇게 연못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다리를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대! 그리고 땅 위에 올라왔을 때는 뒤뚱뒤뚱 이렇게 걷지. 뒤뚱뒤뚱. 어때? 나 흉내 잘 내지? 오, 제법인데, 다니? 뒤뚱뒤뚱. 응? 이번엔 개굴개굴 개구리네. 개굴개굴 개구리 안녕.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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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 다니, 개구리 흉내도 낼 수 있어. 홀짝! 홀짝! 다니는 분홍 개구리야. 아이, 뭐야. 모기가 있잖아. 모기라고? 내가 잡아줄게. 오, 개구리가 모기를 잡았어. 우와, 개구라, 너 진짜 빠르다. 스피드는 내가 최고라고. 개구라, 고마워. 벌써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네. 어, 토끼야. 헬로. 다니, 오늘 동물 친구들 많이 만나서 놀았어? 응, 너 덕분에 정말 많은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었어. 널 위해 준비한 내 선물이야. 오, 당근, 당근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다. 그럼 다니는 다음에 또 놀러올게. 안녕.